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유익도 있지요. 아, 이런 예배도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그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오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젊은 남녀가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 참 이게 참 신기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뭐 이 바다 끝까지 저 바다 끝에 갈 게 어디 있어요. 집 앞에 나가면 다 교회.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이 없다고 했을까. 이것도 참 연구 대상이긴 합니다만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을 손끝으로 다니죠. 그죠? 클릭하면 여러분들은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태평양이 아니지. 우리 이쪽으로 온 건 무슨 바다죠? 무슨 바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바다죠? 우리 맨날 다니면서도 사이판이 이렇게 지나 태평양 맞죠? 아, 예, 맞네요. 호주 올라가면 태평양 지나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으로 손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으로 그저 이렇게 감사하고 그게 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감사하고 직접 뵙고 얼굴을 못 보더라도 이렇게 마지막 때 함께 가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미국에 계시는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구독자님이 계시는데 항상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시간이 너무 반대니까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못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쭉 올려놓으면 아침에 보면 그걸 보면서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아, 나하고 같이 가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그 음성이 올라와 있고 그 뭐죠?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막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보고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하여튼 듭니다. 우리 화요일 날 하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 참 귀한 거예요. 제가 제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 참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게 제가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하는 강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이 내용이 더 하나님 많이 덧붙여줘서 처음에는 저게 사실 강의를 하면서도 이게 맞나? 라는 약간 뭐죠 이렇게 다 이해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씩 뭔가 제게도 여운이 있었는데 한 번 강의할 때, 두 번 강의할 때, 세 번 강의할 때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덧붙여서 해줄 수 있어서 저도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이 마지막 때 피난처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게 피난처인데 실제 그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현실적인 피난처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피난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은 우리 시편 3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6편 8절에서 12절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을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하리니 주께서 그들로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을 볼 것임입니다.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자애를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대적하여 오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인을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넘어져 있으며 그들이 내버려져 있어 일어설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시편 36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간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하나 잠깐 그려가면서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어 싸운다. 그렇죠? 속사람은 원함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도 알겠고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뭔가가 나를 자꾸 붙잡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육의 사람, 옛사람인데 그 내 안에 갈등이 있는데 내가 그거하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싸움만 있지. 근데 해결 방법을 찾았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라는 말은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속에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 의지로 이기면 절대 이기는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 없이 이겨보려고 하지만 해보면 아 이거 완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초청하고 그 은혜를 내가 마음에 담을 때만이 아 내가 이게 승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말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해결책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감사로 가버렸으니까 완전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감사까지 갔다는 것은 완전히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창세기로 들어가서 성경 전체 한번 맥을 한번 짚어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고 그 아들 아벨과 가인 이야기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선악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악에 의해서 죽었다. 그래서 선은 더 이상 발붙일 것도 없고 시작할 씨앗이 없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선을 누가 잡고 들어오시죠? 하나님이 잡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선을 하나님이 잡고 들어와서 인간에게 없던 선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야곱의 열두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럼 야곱이 3대에서 끝이잖아요. 그리고 열두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데 놀랍게도 이 시작은 또 악이 선을 죽이는 것으로 또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형제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질투, 비교, 의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받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를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쭉 개입하셔서 놀랍게도 이 악으로 시작된 악으로 출발한 이것을 바꾸지요.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선악과를 먹었다. 먹었더니 선은 없고 악만 남았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을 이어갔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은 뭘로 끝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을 악을
선이 용서하는 것으로 끝을 내면서 요셉의 놀라운 고백이 등장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지금 이야기를 성경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갈릴리가 아니고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모두가 뭡니까? 선인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 선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계속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속에 악밖에 만들어낼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악을 선으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선을 그대로 두고 선으로 이어가시지 왜 자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바꾸시느냐 변화시키느냐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선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인간은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뭘로 바뀌죠?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를 중간에 둠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항상 보게 항상 볼 때마다 뭘 생각하죠? 바로 악이 어떻게 선으로 바뀌어진지를 아는 은혜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이 영원히 갔더라면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이 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된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속되었을 텐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우리의 악이 선으로 바뀌어졌는지 이걸 아는 자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뭘 바라보게 한 거냐면 예수님의 보좌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성경은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성경 이야기라는 텍스트로 보지 마시고 실제 우리의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참 우리가 뭐 모태신앙이든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깥으로 나가본 적 없고 교회 안에 살았다. 그것도 거룩을 위장한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참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모태신앙이 바뀌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확실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와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여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참 이 찬양 이 복음성가 아시죠? 하 이걸 모르시다니. 그 다음에 2절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끝. 주님이 있어요 하고 대답은 하겠지만 이해가 가시죠? 이것이 모태신앙에서 출발을 했던 안모태에서 출발을 했던 누구나 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마다 그게 뭔지 아는 거죠.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 보좌를 봐도 무슨 말이 이게 보좌가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50장 여기는 이제 창세기 이야기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이 말은 자 우리 창세기 한번 가봅시다. 그게 더 좋겠죠?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보시죠. 50장 20절 성경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당신들이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기획하시오. 그렇죠? 그것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들을 살도록 구원하시리니 그 십자가가 이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고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25절에 나오죠. 요셉이 이스라엘 2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자 내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맹세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거 뭐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오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십자가와 아까 여기는 십자가예요. 20절. 그 다음에 여기는 부활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십자가하고 부활이에요. 우리도 그걸 믿잖아요. 그렇게 창세기 이야기를 마침으로써 내 뼈들을 가지고 가라 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났다. 출애굽기예요. 역사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악을 선으로 바꾼 이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정치 지도자들 뒷배경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종교라는 거룩한 이름으로도 위장해서 사단이 그 배후에 조종을 하고 있었고 정치라는 이름으로도 사단이 그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종교인이 되면 그 배후가 누군지 궁금해지죠.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과 종교인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상하게도 성경을 들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외치지만 종교인들은 하나님 쪽에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내가 의아해서 저 사람이 저 존재가 우리를 위협을 하고 핍박을 했어? 라고 그가 넋이 나간 상태에서 한참 이렇게 하고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2024년은 어떤 해입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한 두 달 전에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덧붙이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덧붙이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2024년은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모두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양이냐 염소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2024년부터 이제는 국가마다 개인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지금도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을 그런 말씀으로 주님 오신다는 사실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분류하고 국가를 분류하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좌우도 그런 한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나라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 다 너는 성경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지를 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뒷배경.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어떤 뒷배경이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악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과 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너가 할 일을 해라. 그렇죠?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허락하시죠. 그래서 가룟유다의 뒷배경을 잘 소개했습니다. 그는 종교인들의 뒷돈을 받고 부탁을 받고 그렇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은 30 받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 아, 여러분 여기도 이제 할 말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회개를 했고 가룟유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끝이 났어요. 양심의 가책은 자기에게 오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달라요. 저주하고 부인하고 갔습니다. 가룟유다는 팔았죠. 그러나 뭐가 달랐죠?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회개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후회로 인생을 마칠 겁니다. 그러나 후회가 아니라 살 길이 있다는 것은 회개의 길이 열려 있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어제 잠깐 했잖아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할 때 뜨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길을 알지 못했어요. 길을 베드로가 제시해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들도 모두 후회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맞죠? 후회로 아 내가 십자가 못 박았구나 아, 하나님 죄송해서 어떻게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답을 주잖아요. 답을 주잖아요. 회개해라.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완벽하고 분명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세상에 누구 어떤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분명한 걸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 생각해보면 항상 설교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자격 있는가 없는가 자기 자신에게 늘 물어보죠. 아, 어떨 때는 진짜 도망가고 싶을 때 많아요. 아, 오늘 그냥 없어지고 어디 가냐 아파서 못 온다. 아, 좀 빠질까. 아 이번에 그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와이프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꼭 예배 시간 전에 속 부끓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려면 자기 집 앞에 나무가 하나 있대요. 그 나무가 묻는데요. 네가 설교하러 가냐? 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또 대답을 아 이거 왔다 갔다 또 가려 그러면 나중에는 아 이게 그래 간다 이러면서 나중에 아 그걸 극복하는데 무지 어려웠다고 그래요. 아 그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선생만 해도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선생할 때 기가 막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애들은 이상하게 또 주일학교 선생들은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집 애들이. 그래갖고 막 성질 내갖고 막 화를 내가지고 그래갖고 막 분이 막 나가지고 이제 시키고 딱 가는데 와 그 앞에 애들 앞에 서서 할렐루야 이러면 자기 애들은 딱 자기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게 참 집안 식구들 보는 게 엄청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니까 괜찮은데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막 해보 아이들 보면은 야 얘기하면 속으로 뭔 생각할까 그러니까 아나 그 목사님 아주 과감하게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와서 참 위로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모님하고서 싸워도 되나라고 저는 싸워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더라고요. 싸워도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다 넘어갔어요. 싸울 수 있지요. 그러면서 싸워도 돼. 그러면서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탁 물리치고 그래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교회 들어갈까 해서 집으로 갔다 진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가 꼭 말을 한대요. 자기인데 나무가 말을 하는데 극복을 했답니다. 그래 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와서 근데 또 그럴 때 은혜가 돼요. 자기가 너무 미천한 이게 내가 자격이 있나 이렇게 섰을 때 또 하나님도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설교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그때 또 그런 말이 은연중 섞여서 나가면 그 여러분들이 듣고 가슴을 치거든요. 나는 이게 설교자들의
인생 속에 모세가 40년을 먼저 경험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야, 이런 게 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설교자에게. 크든 작든.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게 조금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맛을 보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 맛을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맛을 보고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가겠다 그러면 가세요. 근데 맛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뒷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오늘 금방 읽었던 시편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시편은 내 안에 있는 갈등, 선과 악의 갈등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선을 내가 선택하면서 나가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우리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이 강제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릴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선을 하나님이 집어넣어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계속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읽기는 그들이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하리니 주께서 그들로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선택한다는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면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우리가 느끼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나면 그때는 내가 쾌감이 있을지라도 끝나고 나면 가책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내 안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가 내 안에 생명이 움직이는 듯한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듯이 이것이 바로 이 단어가 에덴에서 누렸던 이런 모든 단어들을 함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안에서는 만족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이 말을 줄여서 안식을 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10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부부가 서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안다라는 말은 침상에서 아는 알물 이야기한 야다 이런 뜻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많이 확대해서 풀어놓은 게 아가서입니다. 아, 그것이 아 야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함축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죄 용서받은 것 아시겠어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안다라는 것이 되고 근데 용서받은 자들이 누릴 회복을 안다 이것이 두 가지다. 안다라는 뜻에 담겨 있어요. 용서받은 것을 안다,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안식과 회복의 것을 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줄 알기에 이제는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선택 앞에서 우리가 늘 선을 선택하는 것은 이것을 쫓아갔을 때 누리는 만족과 기쁨을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 그 길로 가죠. 실상은 많은 성도들이 이 지점까지 오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데까지 오는 데가,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옛날 생활했던 삶을 고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자꾸 소개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 순종해봐. 하나님 주시는 맛이 있다니까, 만족이 있다니까, 기쁨이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사실은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성도들에게. 그걸 맛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성도들 중에. 근데 그걸 모를 때까지 마치 젖을 먹여줘야 하듯이 어린아이 아기를, 갓난아기를 키우는 것 같은 정성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안다라는 말을 제가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가늠한 여인들을 돌로 치료했던 무리들, 그리고 그 여인도 용서를 경험을 하죠. 거기서 또 하나는 돌을 틀었던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용서를 경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다가 12절에 보고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 보면, 자,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을 해서,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올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용서라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12절에 말하는 나를 따라오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을 이 여인은 마음에다 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았겠죠. 그 얘기를, 이 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앞에다 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빛 가운데 있는 자라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안에 증거가 있는 자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증거가 있는 자들, 어떤 자? 아까 말 용서와 회복의 증거가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람.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시면 이 말을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시겠죠? 이 생명이 내 안에, 내가 믿는 근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다는 것이라. 12절.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구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성경을 자꾸 영생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애쓰는 메시지를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구원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방향이 잘못 잡혔다는 거예요. 제가 온 교회에 외치는 함성. 왜? 구원을 설명하다.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없고 성경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왜 구원받는 길만 가르치느냐. 그러니 예수 없는 종교인들만 잔뜩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살아요. 구원만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사는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대요. 증거가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아시겠어요? 예수님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시겠어요? 사랑한대요. 그분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누구나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한 태어난 자도 누구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족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누가? 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이 그들이 형제고 자매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구약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증상이 어제는 어떻게 나왔다 그랬죠? 어제 설명했잖아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왜요? 지체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은 나를 주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또 이런 삶을 사는데 15절과 21절에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가 들으신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 지니 아니죠. 요한 1서 1장 5절에 1장일 겁니다. 이게 뭔가 내가 이거 아닌가 1장 5절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뭔가가 잘못 잡았습니다. 요한 1서 5장 15절에서 21절 어서 봐요. 15절에서 21절 뭔가 열심히 적었는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지나갑시다. 자, 어쨌든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제가 구절을 잘못 막 기록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죠? 근데 이 두 개가 어떤 사람은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설명하는 곳이 있어요. 그 틀린 거예요. 또 어떤 곳에서는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 관계만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보수적인 곳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랑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너무나도 진보적인 곳은 이웃과의 관계, 사회 구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을 이웃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 두 가지가 당연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증거가 있답니다. 자, 시편 오늘 금방 읽었던 36편 11절 계속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발이 나를 대적하여 오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죄의 전염성에 대한 위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고 그것이 우리 곁에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빨리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안에 돌아오기 전에 누구나 죄된 생활의 습관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약간만 편법만 쓰면 쉬워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죄는 누구 언제든지 주변에 함께 있고 전염될 수 있으니 그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8절에 이 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8절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 때문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는 너희 손들이 피로 너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함을 속삭임이라. 정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다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사람도 없대요. 신약에서는 이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데 악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다 같이 어두우니까. 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오늘 이 표현으로 들어가면 그냥 악 가운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빛 가운데로 왔더니 그게 분별이 되어서 오늘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구분이 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선과 악에 대한 구분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알게 해주세요. 마음껏 살다가 천국은 가게. 정말 나쁘죠? 네. 여러분 믿은 이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도전을 갖게 하신 거예요. 오케이? 예. 부모를 공경하게 된 것이 복이에요. 아. 근데 은혜가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고르반 해버렸어요. 고르반이 뭐죠? 나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부모가 우선은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바친다는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쓰다가 전 고르반했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요. 이렇게 끝난 거예요. 율법을 가지면 가져도 은혜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아시겠습니까? 법이 있으면 뭐예요? 마음이 사악한데. 율법이 그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한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은혜 없으면 다 그것도 가증스러운 거예요. 고르반. 그래서 고르반이 나온 거예요. 또 사람들이 고르반처럼 맹세를 해. 성전을 보고 맹세하고 하나님 보고 맹세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 맹세했어요. 이렇게 하고 도망가거든요. 그것도 사악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뭔지 아시겠어요? 은혜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거기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이 자유의 법
율법이 아닌 자유의 법.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걸 보고 성경은 자유의 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만이 나를 다스린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 13절. 저희 교회 다니면 성경 빨리 찾게 돼요. 자, 11절 12절. 2장 11절에서 13절. 이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라. 네 자유의지 안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네 자유의지 안에서 아 이거는 심판받을 것처럼 해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내 자유의지의 법이 이것이 최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매우 모든 삶에서 조심스러워지고 심사숙고하게 되겠죠. 이걸 염두하지 않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법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예, 뭐가? 자비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남에게 자비로움.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현대판으로 이게 지금 종교적인 언어니까 우리 현대판으로 바꾸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남들에게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 돼요. 손해보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참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는 남이 안 해준 것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자비의 법이라는 것은 남이 안 해준 거 말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받은 게 뭔가 이걸 따져봐. 사실 많잖아. 그죠? 네. 참 지독한 남편 만난 것도 은혜를 받고 나면 감사해요. 왜냐면 그 남편 때문에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들은요 남편의 입이 까다로워요. 왜냐면 마음씨 좋은 남편들은요 그죠? 뭘 갖다 줘도 맛있어요 그러거든요. 그 진짜 맛있는 줄 알아요. 근데 딴 사람이 와서 먹어보고 맛없네 이렇게 말해. 이상하네 우리 남편은 맛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또 부인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우리 남편은 내 입맛에 길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길들여진 게 아니라 사실은 맛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마음 그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항상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언제나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는 사람은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자비로운 사람, 온유한 자는 뭐라고요?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지경이 넓어져. 왜? 누구나 만나고 싶어. 그래서 한번 만나면 그 사람 생각이 늘 나. 또 보고 싶고. 그 사람이 그냥 옆에 있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어. 근데 열매가 어느 정도 맺혀지느냐 하면 그 나무가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대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새와 같아서 어디에다 내 둥지를 틀까 하고 이 나무 저 나무 헤매거든요. 근데 죽은 나무가 죽은 씨앗이 낸 나무는 너무 커서 모든 새들이 거기 와서 안식을 누린대요. 그래서 누가 좋으냐면 죽은 사람이 좋은 거야. 산 사람한테 가면요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살아서 할 말이 많아. 듣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은 사람은요 참 만나기
언제 막 되게 힘들면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야. 죽은 사람 만나, 살아있는 사람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만나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듣고 또 짐을 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좀 하늘의 미랄이 돼주지 않을래? 너 좀 죽어봐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좀 되어줄래?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죽으셔서 온 인류가 예수님 아래 다 들어와서 거기에 모두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주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이제 그 결말을 말해주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빨리 또 시편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져 있으며 그들은 내버려져 있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의 결말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끝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결말에 관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다음에 25장에는 두 개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기름 준비한 다섯, 그 다음에 한 달란트, 염소, 같은 계열이죠. 기름 준비하지 않는 거, 또 그 다음에 한 달란트, 그 다음에 염소,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버려져 있다, 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후에 이 악을 향해서 가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결말이 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영원한 멸망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마무리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이 결론이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야, 이 말이 없었더라면 산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죽은 채가 아니잖아. 산채로. 거기는 구더기도 구더기는 뭔가가 변형되기 전에 있는 그 상태인데 그런 생명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요, 죽음이 기도 제목이에요. 죽음이 피해가요. 야, 거기 소원이 뭐냐면 죽는 거야. 거기 소원이 죽는 거야. 근데 죽음이 피해가 버려. 아마도 그들은 거기서 산채로 고통을 받으면서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할 거예요. 근데 죽음이 끝났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났대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래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손을 자르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손이 죄를 지어서 손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여러분 잘라도 안 돼. 결심해, 그냥 잘라도 안 되는데 무슨 결심해서 해결되겠어요? 아,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토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수도, 아, 고수도 하는 사람이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고 진짜 손가락을 잘랐대요. 근데 나중에 발가락에다가 화토를 꽂고 하다. 발가락에다가 꽂고. 네? 자른다고 해결될 게, 발가락 잘리면 또 뭔 수가 나오겠죠? 그죠? 네, 될 겁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리는 거는 이 탐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던 거냐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 목록이 아니에요. 그 목록을 갖다 놓고 살인하지 말라, 그 야고보서 조금 전에 봤죠.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까 간음하지 말라도 하셨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하시니까 다 이것저것 십계명. 근데 우리는 십계명에 이 부분은 지켰는데 이 부분은 약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요거는 하는데 요게 좀 약해. 요것만 좀 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하는 부분을 더 해서 이 약한 부분을 좀 이렇게 평준화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계명을 준 목적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계명을 준 목적은 내가 이걸 안 했더니 저걸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얘야, 너 이거는 잘하지, 이거는 해결했는데 이건 안 되지. 그걸 계속, 근데 만약에 나중에 반대로 이걸 했는데 또 이게 안 돼. 뭘 이야기하면, 죄는 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손과 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속에서 솟아나더라. 그게 탐심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네 속에 탐심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와서 이걸 하면 저게 또 나타나고 저걸 하면 저게 나타나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막 해결하려고 무슬림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강화시키고 잘못하면 손자른다 죽인다 막 이렇게 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안 보면 안 하겠지 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간다고 생각이 안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 인간이 만든 처세술은 그게 끝이라니까요. 안 보든지, 일을 안 보고 안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준 거예요. 계명을 줘서, 야, 죄가 끊임없이 속구쳐 나는 거 아니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던진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라. 내가 너를 향한 내 전부는 십자가다라고 십자가 하나 딱 던져준 거예요. 그게 전부. 우리는 계속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게 그냥 십자가 하나 딱 던져주고 내가 너에게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죄의 시작은 아까 이제 우리 여기 36편에서 시작한 것은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의도 무엇에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있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이게 딱 둘이 서서 하나님이 있다 이쪽, 하나님이 없다 이쪽. 이제 아시겠죠? 예. 그렇게 둘은 달라지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들은 없다는 사람들로부터 오늘 여기 시편이 말하면서 고통을 당하더라.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이 도리어 자기를 뭐하더라? 정화하더라. 연단하더라.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과 악을 주셔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필요한 이유는 그걸 허락하는 이유는 그 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다. 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가룟 유다가 왜 필요해? 하나님께는 필요해. 근데 누가 그렇게 쓰임 받더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 양심을 건드려도 끝까지 못 본 척한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시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당연히 가룟 유다가 알아차렸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한 게 아니죠. 나하고 손을 같이 넣는 그 대항하지. 나 맞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계획한 것을 시행해라. 귀에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심판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희 주중 나를 하나 빨리라 그럴 때 제가 맞았어요. 그때 손을 같이 넣는 그이가 제가 맞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아마 지옥 갔을걸요? 우리에게 살아보면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권면하셨어요. 맞죠? 많이 권면하셨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악으로 빠져들어가는지. 자, 여러분, 우리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이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의식하는 것. 그것만 나를 지키는 일이고, 그 의식을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지켜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의식을 할 때마다 뭘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 사실 성경의 복음은 이게 전부예요. 복음은 전부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자, 우리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15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